CNBC의 그짐 크레머가 요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네 가지 스탁을 디서포이닝 클럽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주식이 많이 떨어지겠다, 마진이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주식들을 네 개를 골라서 CNBC에 올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잘 들어봤더니 그 이유를 봤더니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코비드 때문에 많이 뛰었던 회사들이 트리트먼트나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또 코비드 이후로 보험 회사들이 다른 환자들이 셀렉티브 서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주식이 좀 떨어지는 휴메나 주식이 있고요.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도 자기는 그렇게 익사이트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. 그중에 또한그 애벗 랩이 그 여러 가지 주식으로 많이 코비드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월그린스도 지금 상당히 다운 사이즈로 파이저와 같이 하향성을 누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리제너런도 마찬가지고 약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.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런 주식들은 좀 자기네들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